상황은 매우 폐쇄적인 곳입니다. 일단 환자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고 수술이 시작되게 되면 의료진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게 되어 있고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도 알 방법이 없게 됩니다. 또한 요즘 들어서 자꾸 일어나고 있는 의료사고와 또한 의사가 뒤바뀌는 문제 등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서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술실 안의 상황을 보호자들이 한눈에 들여다볼 수가 있다면 병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좀 더 돈독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수술실의 상황이 환자 보호자에게 그대로 알려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병원은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하여도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와 같이 실시간 중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더더욱 깊은 믿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서 이와 같은 방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